근데 잠이 생겨나서. 너 여기 뒤에 현우 있지? 오늘 처음 왔는데 오자마자 걸리면 어떡하냐? 너 몰랐어 뒤에. 오자마자 딱 왔는데 현우는 코로나 걸렸어 안 걸렸어? 전에 걸렸어요. 한번 걸렸어? 네. 오미크론? 델타? 네, 오미크론. 오미크론 걸렸어. 얘는 얼마 전에 걸렸잖아. 너 어디서 걸렸냐 그러면? 그 오빠하고 엄마하고 아빠 걸렸는데. 아, 거기는 이제 같이 오는 거야? 아니 현우는 이발 아니야. 멋있어 멋있어 오늘처럼. 얘들아 오늘 우리 그 문법은 내신 들어갑니다. 아 오늘부터요? 어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들어갈 거야. 오케이? 오. 자 숙제 빨리 꺼내주세요. 숙제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꺼내줄게. 뭐 이거 왜 자꾸 안 써? 그럼 2분까지 맨날 만 켜고 2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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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 예 여기 2차고 얼마나 왔어? 아니 저희 얼마나 안 가요? 오 이번에 안 가요? 우와 10월 때 안 가죠? 아니 근데 네. 우리 신대가 안 가. 여기까지 아니에요. 아니 이거 하나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해석하는 거. 얘도 다 하는 거. 이거 알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돼. 그치? 얘들아 111쪽까지니? 네. 112쪽까지 아니에요. 111이야 2야. 예. 아. 이건 다 한 거야, 20분. 네. 다 한 거 같아. 근데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오케이. 이거 번호 좀 써주세요. 네. 알았지? 잘했습니다. 해석하고 가세요. 핸드폰 주세요. 잘했어? 아, 핸드폰 주세요. 아빠, 선생님. 아빠 왔어? 넌 일주일 안 뺏기는 거 알지? 네. 나 약속한 거 기억해? 기억하지? 일주일간 뺏긴 거야. 이제 슬슬 숙제 안 하기 시작하네, 다빈이. 이제 좀 잘한다. 요즘 잘한다 했더니 또 숙제 안 하네. 다빈아, 리딩도 안 했지? 지난주에 쉬었는데, 너무 쉽게. 핸드폰 갖고 와. 어? 아, 너 일주일간 뺏기는 거야? 숙제 다 하세요. 알았어? 자, 오늘 이거 나눠야 됩니다. 재현이도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오늘 수업할 거야. 네? 이거 오늘부터 이거 수업할 거야. 자, 내신 들어가면 돼. 현우야, 네. 너는
나한테 오해하는 게 아마 하나 있을 거야. 선생님 여자야, 알았지? 야, 남자, 너 왜 웃었지? 왜 남자인 줄 알았어, 너도? 어, 쟤야, 믿는 눈치인데? 안 믿는 눈치인데? 나가 말했는데. 야, 알통이는 여자도 있을 수 있어. 물론 저의 별로 이제 차별 하나 안 되긴 하지만. 아, 근데 니네 진짜 선발 너무 안 맞는다. 원래 예전에 이렇게 애들 다 알아서 해주던데. 예. 아, 진짜 너무하네. 안 믿었는데. 너 처음 믿었잖아. 그래서 막 울 뻔했잖아. 선생님 진짜 죄송해요. 선생님 여잔데 여자로. 어? 쟤한테도 했었나? 아니요. 쟤한테 안 했지? 아, 쟤는 무서워서 못했어. 쟤 진짜 믿을까 봐. 자,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진짜 메신 들어가서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그냥 교재비 알죠? 목요일. 아, 목요일까지 만 원 들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 가져오시면 쓰기 교재 나눠드릴 거야. 근데 문법은 미리 나갈까요? 문법은 할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 범위가 아마 5과랑 6과 아닐까? 그치? 그런데 5과랑 6과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걸 먼저 해야지. 그래서 6과를. 어, 그래서 6과에 있는 문법 먼저 할 겁니다. 오케이. 6과에 있는 문법 먼저 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6과. 복수노트 준비. 너 노트 있냐? 아니요. 없어. 노트 하나만 쓰는 거 같아. 읽어. 됐어. 어, 아마 이번 5과랑 6과 중에서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간접 의문문이거든. 간접 의문? 근데 이 간접 의문문 때문에 아마 고생 좀 할 거야. 어, 간접 의문문이 뭐니? 자, 내려놓으시고. 내려놔. 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지금 좋은 시간 드릴게요. 자, 간접 의문문이 뭐니? 현우야, 현우 진짜 잘하던데. 간접 의문문이 뭐야? 합쳐지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자, 간접 의문은 뭐냐면 의문문이 아닌 거야. 가짜 의문인 거야. 오케이? 진짜 의문문 뒤에 끝에가 뭐가 있어? 물음표가 있지. 어, 그런데 간접 의문은 끝에 맞춤표가 있습니다. 되니? 다시 간접 의문은 끝에 뭐가 있다고? 끝에 맞춤표. 물론 물음표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럼 좀 이따 알려줄게. 근데 의문문은 진짜 의문문이 끝에 뭐가 있을까? 문포 있겠지. 되니? 자, 지금부터 맞추세요. 간접 의문문인지 그냥 의문문인지 맞춰보세요. 해봐, 해볼게. 너 밥 먹었냐? 뭐야? 어, 의문문이지. 나 궁금해. 네가 밥 먹었는지. 간접 의문문입니다. 남친 있니? 의문문. 여친 있니? 아니, 있냐고. 있어, 없어, 빨리. 없어요. 아, 진짜. 어. 자, 얘 어때? 어때, 얘? 네. 얘 어때? 아, 됐어. 얘도 싫대, 임마. 넌 쟤 어때? 자, 나 궁금해. 너가 어제 뭐 했는지. 간접. 뭐, 이거 지금 좀 느낌 차이 알겠어? 너 어제 뭐 했어? 이거 의문문이야. 간접 의문문은 의문문이 아니라고. 간접 의문문은 의문문이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거 사실 어렵지 않은 거야, 진짜. 간접 의문문은 의문문이 아닙니다. 됐어? 너 왜 그만뒀어? 네? 의문문이지? 근데 너 그녀가 왜 그만뒀다고 생각해? 이거 의문문이니까 간접 의문문이니까. 간접. 어? 어떻게 알았지? 천재들인데? 이건 좀 더 알려줄게. 알았지? 자, 간접 의문문은 뭐다? 물음표? 아, 물음표? 아, 맞지, 맞춤표? 물음표는? 물음표? 했지? 두 번째. 내가 지금 여기서 너희들의, 너네 지금 영어 교육에 수천만 원 썼거든? 이게 얼마나 헛된지 내가 보여줄 거야. 자, 너 어제 뭐 했니, 영어 시작? 어. 얘는 심지어 필리핀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예? 자, 해보세요. 필리핀 아닌데. 그럼 어디야? 유학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인데? 뉴질랜드. 태국인데요. 태국?
태국으로 무슨 영어 유학을 갔다 왔냐? 태국 영어 유학 영어 캠프를 잠깐 진짜 어이가 없네. 태국의 영어 캠프. 야 엄마 그 요즘에 한국으로 중국 요리 배우는 똑같은 거네. 아 정말 태국 갔다 왔어. 태국에서 영어 배웠어? 태국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까먹은 거야 엄마. 미안하다. 아. 자 너 어제 뭐 했어 영어 시작?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입니다. 너무 잘했어. What 의문사, did 조동사, you 주어, do 동사.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오케이? 됐니? 너 언제 행복해? 시작. When are you happy? When are you happy? 이거 두 개 차이점이 뭐야? 조동사. 얘는 비동사입니다. When are you happy? When are you happy? What did you do? When did you eat? 됐니? 응원문은 의조주동. 따라서 의조주동. 의조주동. 그런데 의동주인 경우도 있어. 언제? 비동사일 때. 그치? 아 이거 알아야 돼. 알았지? 그런데 단적 응원문 더 쉬워. 따라서 의주동. 그냥 의주동. 지금부터 다섯 번 할 거야. 대답하세요. 의주동. 따라하세요. 의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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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관접 의문은 그냥 의주동입니다. 됐지? 자, 여기는 무조건 뭐 써야 돼? 동사 원형 써야지. 왜? 조동사니까. 그런데 여기는 동사 원형 쓰면 되는데. 조동사 없잖아. 그래서 여기 뭐 주의? 뭐 주의해야 되니? 수. 따라하세요. 수시. 수는 뭐야? 수일치, 시는 시제, 수식 기억해야 돼. 얘 때문에 다 틀리나요? 얘 때문에 다 틀려. 알았지? 집중. 봐봐. 너네 나중에 미국에 갈 일 있을 거야. 분명히. 아니면 해외에 갈 일 있잖아.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Hey, where is the bus stop? Bus stop 어디 있어? Where is the restroom? Where is the restroom? 이렇게 하자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앞에 뭘 붙여. 어떻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Hey, do you know where is the bus stop? 이거 니네 영어 졸라 못하는 거야. 니 지금 외국인 티내는 거라고. 알았니? Hey, do you know where? Do you know where is the bus stop? 하면 안 돼. Do you know where the bus stop is? 이렇게 하자. 응? Can you let me know? 알려주실래요? Where the restroom is? 이렇게 하자고. 제발. 어? 알았지? 이게 영어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난다고. 관절음은 중요해. 알았니? 한번 해봅시다. 간절음만 한번 해볼게요. 예시 들어드립니다. 앞에 평서문이 있어. 문장 하나 있지? 물론 의문문도 상관없어. 뭐도 상관없다고? 의문문도 상관없어. 좀 더 알려줄게. 플러스 의문문이 있으면 됐지? 이게 뭐가 돼? 의, 주, 동거로 되는 겁니다. 이거 안 쓰고. 난 알아. 너가 행복한지 아닌지. 되니? 이때 여기 동사 뭐 주의? 대답. 수시 주의하시는 겁니다. 수가 뭐야? 시는? 시제. 됐습니다. 됐지? 됐어? 자, 해봅시다. Where does she come from? 무슨 뜻이야? 그녀는? 어디서 왔습니까? 뭐 호주에서 왔다. 됐지? 근데 Where are you from? 이것도 괜찮잖아. 됐어? Come은 뭐야? 일반 동사니까 does를 쓴 거고 이게 그냥 비동사나 뒤동사 없으니까. 그치? 그런데 이게 해봅시다. 나는 알아. I know. 나는 알아. 한국말로 해보세요. 나는 알아.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난 알아. 끝에 뭐야? 맞춤표지? 난 알아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얘는? 나는?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난 알아.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Where are you from? 이랑 Where does she come from? 이랑 똑같은 얘기야. 괜히? 자, 현현이 해봅시다. 의주동 걸로 바꾼 거야? 알았지? 자, I know. 의문사. 대답. Where? 주어.
이 중에 날 보지 말고 여기 봐야지. 주어. 쉬. 동사. 아씨. 자, 해보세요. 자, 나나나, where. 주어. 동사. 해보시죠. where she. 동사. 자, 수시. 제발,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했다. she는 3인칭 단수지요. 여기서 다 틀린다고. come이야, comes야. 아, 제발, 부탁해요, 제발. 제발. 따라하세요, 의주동. 의주동. 이때 동사 뭐 주의? 수시. 수시 주의, 제발, 제발, 부탁해요, 제발. 아니, 수시, 수가 뭐야? 수일치, 3인칭 단수, 복수, 오케이? come이야, comes야. where she comes from. 진짜 죽여버릴 거야. 나 진짜 나 이거 틀리면 얘들아, 나 지금 제일 쉬운 간접 원문 중에 제일 쉬운 거 같았지. 뒤로 가잖아. 어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아니 간접 원문 내가 진짜 많이 봤어. 2학년 2학기 때부터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 응? 다 시험 잡았죠 여태까지. 아, 우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괜찮아. 너도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괜찮아. 이제 자 comes, yes, okay, from, 됐지? yes 써야 돼? 되니? 여기다 몇 번 강조해도 되지?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게. 나는 궁금해, I wonder. 자, 의문사. where, where, 주어. 뒤. 아니, 주어 어디 있어? 자, 주어. you, 동사. or 그 다음 나머지 from 때문에 where you are from. I wonder where you're from. 되니? 너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아 하고 맞춤표. 나는 너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 맞춤표. 됐지? 되니? I know where you're from 하면 진짜 네 영어 못하는 거야. where you are from 알았지? 영어 잘해야 돼. 영어 잘해야 됩니다. 선생님, 지난주 우리 수목 쉬었잖아. 나는 수목 금토 일 쉬었거든. 그래서 필빙을 나왔어. 브라카이. 와. 3년 만에 나왔어. 아, 2년 만에. 4박 5일. 어? 4박 5일. 4박 5일 동안. 와. 근데 보라카이는 진짜 뭐 하냐면 제주도 알지? 제주도 겁나 비싼 거 알지? 부산 엄청 비싼 거 알지? 8월 달에 제주도 조금 좋은 호텔 가잖아. 하루에 1박에 50만 원. 제주도 부산 1박에 조금 좋은 데 가면 막 70만 원. 렌트카 한 번 빌리는데 한 20-30만 원. 그치? 근데 보라카이는 숙박탕 아 보라카이 제일 좋은 호텔 4박 5일 얼마일까? 한 20만 원. 30만 원. 와 4박 5일 가성비 최고. 진짜 장난 아니지. 그리고 4박 5일 동안 정말 제일 좋은 것만 먹거든? 얼마가? 간 가족, 간 가족. 한 가족? 200? 쌤, 200? 예. 200은? 70? 아, 근데 한국에선 그럴 수 있어. 왜냐면 가족이 한 끼 먹을 때 막 10만원씩 나오잖아. 70? 특히 제주도만 이러니까. 근데 이제 35만원. 에? 진짜 진짜. 나중에 꼭 엄마 아빠랑 가자고 해야지. 근데 문제가 있었어. 내가 면세점에 갔는데 연세가 뭐야? 싸게. 세금은 안 내는 거야. 싸. 그래서 너네 술 있지, 술. 술 같은 거는 주류세라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술 있으면 한 20만 원 팔아. 아니 이런 데서. 근데 거기서는 10만 원 팔아. 사 안 사. 무조건 사야 돼.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사갖고 이제 필리핀에 들어왔지. 보라카이. 한국에 이제 딱 내렸지. 내렸더니 내가 필리핀에 한 8번 갔습니다. 보라카이 5번, 세부 2번, 보홀 1번 이렇게 갔는데 그동안 앞에 7번은 난 한 번도 잡혀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잡혀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이번에 조금 좀 그 좀 예쁘게 입은 것 같거든. 그 전에 정말 진짜 거지같이 갔어. 맨날 쓰레빠 신고 이제 머리 막 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좀 예쁘게 입은 것 같거든. 그랬더니 날 잡더라고.
그랬더니 오픈율 가방 열었다 이러더라고. 한국말 가방 열어. 가방 열어줬지. 그랬더니 술 있잖아. 술 막 이런 거. 선글라스 이런 거. 하더니 나한테 You have to pay a tax. 너 tax 너 세금 내라. 응? 이게 뭔 소리야. 세금을 왜 내. 분명히 어이없잖아. 그래서 내가 얘네가 드디어 나한테 지금 뜯어먹으라고. 왜냐면 3년 만에 이제 브라카에서 이제 새로 투어리스트들이 왔을 거 아니야. 아 이 새끼들 날 뜯어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네 지금 잘못 걸렸어. 그거를 한국말로 하면 못 알아듣겠잖아. 그치? 그래서 영어로 이제. 그래서 맞아. 내가 리턴 티켓 딱 보면서 I'm gonna return to Korea. 나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어? 그리고 컨섬션이 한국말로 무슨 뜻이에요? 컨섬션 소비란 뜻입니다. 그래서 my final consumption 나의 마지막 소비 국가는 will be Korea 한국이다. 여기 필리핀 아니다. 내가 세금 왜 내냐? Why do I have to pay a tax? 그랬더니 얘가 아 이거 무조건 내야 된대. 그래서 너 슈퍼바이저 불러와. 너 불러와.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Let me see your supervisor. 딱 그랬지. 그랬더니 얘가 어?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무슨 뜻이야?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직업이 뭐냐 이런 뜻이야.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이라고 하면 약간 좀 안 보내줄 것 같아서 변호사다 이 새끼야. 인터내셔널 로이어. 어? 인터내셔널 로이어 진짜. 무슨 얘 갑자기 딱 듣더니 어? 아 이거 유튜브 올라가는듯이 얘기하면 안 돼. 어? 얘 듣더니 존나 쫄더라고. 목이 이렇게 내려갔어. 슈퍼바이저 보자니 목이 더 내려갔어. 그리고 내가 패스워 있는 거 한 3만 원 딱 주면서 나 간다. 깨달아. 너 간다. 나 씨 너 You're gonna be in trouble. 너 문제 생길 수 있어. 어? 씨 나 안 그랬어 you. 나도 고생했어. 욕도 좀 섞어가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나 필리핀 8번 왔다. 그리고 나 필리핀 정말 사랑한다. I love this country. 간다. 가. 무섭나 봐요. 진짜 나쁜 애들이에요? 아니 그래서 근데 내가 막 진짜 영어로 진짜 크게 소리쳐줬거든. You gotta be in trouble. 네 엄마야. 하면서 막 사람들 많았거든. 그랬더니 Look at them. Everyone has a duty free bag on their hand. 내가 그랬지. 또 너처럼 쟤네들 왜 하잖아. 나 차별한 거야. Discriminator 차별이었어 지금. 가. 그래서 이제 막 나갔어. 나가서 이제 버스를 탔지. 거기서 이제 공항에서 그 브라카이까지 가는 버스 있거든. 한국 사람 막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다 얘기해줬지. 어? 마지막 소비 국가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얘기 했거든. 유럽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팔아. 근데 잠깐 선박이 필리핀에 멈췄어. 한국에 가. 그러면 필리핀에서도 세금 내고 한국에서도 세금 내냐? 내 이랬지. 응, 내 말이 맞아. 나는 갔다가 오는 건데. 리턴 티켓도 내야 돼, 이 새끼들. 아, 맞다. 그 얘기 됐다. 너 이거는 세금 안 내야. 이거는 왜 세금? 이거 내 팬티야, 세금. 했는데 와 버스에서 네이버를 쳐봤더니 내가 세금을 내는 게 맞아. 나 진짜 계속 나 개진사. 왜 이게 맞아? 근데 이해가 안 가잖아. 왜? 내가 지금 살면서 살면서 내가 미국에 오래 있었잖아. 선생님 미국에 학교 다녔거든. 미국에 오래 있었고 그치? 나 하와이 가고, 괌 가고, 사이판 가고, 말레이시아 가고, 다 가고 거의? 거의? 이 형도 한 번도 없었거든. 필리핀 내는 게 맞대. 이 새끼들 씨. 나 내가 개진다. 내가 거기서 풀지. 슈퍼바이가 될 거야. 키가 조금 있거든. 근데 좀 줄었어. 그럼 내가 이제 어이어라고 거짓말 했잖아. 아, 개진상, 슈퍼 개진상. 와, 얘는 게 맞대.
걔네는 면세 한도가 200불이어서 내는 게 맞아. 200불 이상 그 갖고 오면 내는 게 맞대. 아씨 나 개진상이었어. 나 뉴스에 나왔었어. 그치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일했다 그럼 난 뉴스야. 뉴스다. 한국에서 일했어. 어떤 외모는 3만 원 씨. 선생님 이제 필리핀 유튜브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와와 씨 개진상이었어. 나 개진상 진짜. 그동안은 그러면 그 안 걸린 게 아직 200불 안 돼가지고 안 걸린 거 아니야. 다른 나라도 없어. 필리핀만 있대. 그러니까 필리핀 나중에 필리핀만 있다 했고 잘 알아두세요. 가는 일 많잖아 필리핀. 그치? 갈 때 200불 이상 갖고 와줘. 아이씨 드럽더라고 진짜. 내가 개진상이었어. 내가 반성합니다. 근데 200불이 그 말해봐. 한 해면 얼마예요? 23만원 23만원 얼마 비싼 거 들고 왔어. 아이씨. 나중에 뭐라고 불러지지? 근데 내가 좀 이렇게 좀 그 영어를 좀 하니까 걔네들도 약간 이렇게 쫄아하더라고. 아직 뭐가 있는 거야 진짜. 뭐 없지. 개뿔 아무것도 없어. 나 당사야. 미안해. 필리핀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두 번째. 얘들아 의문문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따라하세요. 의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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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의? 대답 수시 수시 동사 수시 제발 쉬면 S 붙여라 해. 과거면 ED 붙여라 제발 부탁이다 해. 두 번째 의문문에는 의문사가 없는 경우가 있어. 일단 지금 한국말로 물어본다. 알았지? 너 어디 살아? 의문사 있니 없니? 있어요. 있지? 행복하니? 행복하니? 아 뭘 내야 이 새끼야. 의문사 있냐고. 아 좀 떨어지겠니. 이 필리핀 진상이네. 행복하니? 의문사 있어 없어 빨리 얘기해. 뭘 물어보지. 행복하니? 얘들아 네 의문사가 뭔지 모르니? 누가? 영어로 누가? 어. 언제? 네. 어디서? 무엇을? 무엇을? 어떻게? 이게 의문사야. 행복하니? 음사 없지? 어? 아버지 뭐 하시노? 음사 있어 없어? 있지 뭐 있잖아. 뭐? What? What? What does your father do? 이거잖아. 오 얘네 한국말을 못하네 이 새끼들. 자 남친 있니? 어 없고 너 나 좋아하니? 없어요. 어? 없어요. 있다고? 없어요. 너 나 좋아하니? 여기서 음사 어디 있어? 아 없어요. 와 니네 한국말을 존나 못해. 너 뭐지? 내 영어가 아니야. 한국말이야 이 새끼들아. 누가 날 죽였니? 있어요. 있지 누가가 있잖아. 언제 태어났니? 너 2007년 이거 얘기하라고 했지. 있지 언제 웬 있잖아. 그래서 의문문에는 의문사가 있는 게 있고 의문사가 없는 게 있습니다. 집중. 알았지? 의문문에는 의문사가 있는 게 있고 의문사가 없는 게 있습니다. 알아야 돼 이거. 알았지? 자 집중. 한국말 하세요. 알았지? 난 알아 누가 널 좋아하는지. 한국말 해보세요. 두 개 붙여봐. 난 알아? 누가 널 좋아하지? 그대로 하면 되잖아. 맞아? 맞아? 자, 너 배고프니? 한국말로 해보세요. 난 알아. 네? 너 배고프니? 네. 를 난 알아를 붙여서 해봐. 한국말로. 난 알아. 내가 배고프나? 너가? 배고픈 배고픈 것을? 이게 또 한국말 좋아하는 거잖아. 아니. 해봐. 한국말 해봐. 난 알아. 네가 배고픈지 아닌지 이거 아니야? 어. 오, 이 새끼다. 자, 우린 이거 언어기 때문에 한국말을 먼저 배워야 돼. 알았어? 자, 난 알아를 붙여서 해봐. 너 여자친구 있니? 시작. 나 알아, 너 여자친구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한국말로도 뭐뭐 인지 아닌지로 얘기한다고. 이해됐어? 의문사가 없으면 뭐뭐 인지 아닌지로 얘기해줘야 돼. 이해됐어? 다시.
너 배고프니? 난 알아. 시작. 난 알아. 자, 너 언제 태어났니? 난 알아. 시작. 이게 말이 언제는 은사가 있잖아 이 새끼야. 뭐야 이 새끼야 한국말 존나 어지. 나 잘못했어. 나갈 거야. 갑자기 고인도. 와 진짜. 나 진짜 잘못했어. 왜 그래? 난 알아. 네가 언제 태어났는지 아닌지가 왜 나와? 네가 언제 태어났는지 왜 나와? 자 해보세요. 와. 너가 유일한 희망이다. 맞지? 네. 자, 아버지 뭐 하시노? 난 알아. 시작. 난 알아.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그렇지. 아닌지 안 했지. 남자친구 있니? 난 알아. 시작. 난 알아. 너가 남자친구가 있는지 아닌지. 있는지 없는지. 맞지? 그래서 음문사가 있으면 의주동. 따라하세요. 의주동. 의주동. 음문사가 없으면. 뭐래? if 주로 if가 무슨 뜻인데? 아니야 뭐? 아이씨 지금까지 뭐 인지 아닌지 했잖아. 아니 진짜 심각하다. 왜 한 말 존나 못해? 여기서 왔어. 필리핀이지 이 새끼야. 너 태국? 아니요. 너 북한 이 새끼야. 정말 답답하네. 다시 의문사가 뭐 없는 의문사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어? 그럼 다 필요 없어. if 주동 쓰면 돼. 의주동 아니고 if 주동. 근데 if랑 똑같은 거 뭐 있니? 머리 왜 이래? 니네 때 머리 다 쥐어 뜯어. 의문사가 없으면 뭐 써라? if. if 말고 또 뭐도 돼? whether. 주어 동사. 오케이? 알았니? 여기 동사 뭐 해야 돼? 대답. 대답. 수시 주의. 제발 수시 주의. 알았지? 수시 대니 정시 말고 수시. 어 고맙다. 이거를 왜 썼어? 넌 천자야 천자. 와 정시 말고 수시. 그러면 안 되냐? 쟤 무슨 소리. 자 나는 언제가 제일 기분 좋냐면 이거 이제 들으려고 여기 와서 수업 듣잖아. 듣는데 애들이 이거 들으면서 없어 그러면 기분이 좋더라고. 언제 이 새끼들 존나 웃고 있을까요? 자 if 주동 아니면 whether 주동 쓰면 돼. 근데 뭐뭐인지 아닌지는 or 나서 붙일 수 있어. 알았지? 되니? I know if you're hungry or not. If you are hungry or not. 맞아 틀려? 맞습니다. I know if or not you're hungry. 맞아 틀려? 틀립니다. 다시 if or not 바로 붙이면 안 돼. 이거 틀린 거야.